행정안전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자,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면서 의사진행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잠깐만요. 예. 네. 자, 충분히 자, 위원장의 의사진행 계속 이제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제 안건 상정 전에 의사 일정에 대해서 예약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소 이견이 있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골목 상권을 보듬어 달라는 국민적인 요청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전체 일을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음은 조은 의원님 계속 이렇게 하실까요? 자,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내가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다급하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쫓기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어제도 현장 다녀왔고요. 또 재난에 관한 인력들은 재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제가 행안부의 배석 공무원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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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41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자,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면서 의사진행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대체 토론을 거친 후에 축조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의사 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의 간사님들의 자 잠깐만요. 예. 네. 자, 충분히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 충분히 듣고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조은희 간사님. 자, 충분히. 자, 위원장의 의사진행 계속 이제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 진행하고 의사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안건 상정 전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의사 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소 이견이 있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그리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 골목 상권을 보듬어 달라는 국민적인 요청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전체 일을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음은 조은 의원님 계속 이렇게 하실까요? 자, 위원님들 의사 진행 발언 내가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고장님 뭡니까? 고장이 원장이 아니면 뭐예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의 심정 또 의사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는데 위원장은 꼬자니 뭡니까? 자,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자, 계속 그렇게 의사 진행 발언하시면 퇴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협조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의사 진행 기회를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있을 법률안 심사가 우리 사회 민생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자, 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상정 전에 상정 후에를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모든 분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서 제가 의사진행을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드리겠고요. 저 비교섭단체에서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 진행이 아니라면 우선은 잠깐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조은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 도대체 오늘 이 법안을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대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오늘 회의를 강행하면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에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기?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다급하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쫓기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소위 심사도 건너뛰었습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할 거 아닙니까?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합니까? 최소 14원에 13조 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입니다. 심지어 서용교 의원 법안은 공청회도 안 하고 어물쩍 끼어넣습니다. 이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국회 협치 정신마저 깨고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마저 무너뜨리는 법안 강행한다면 국민들께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소위에서의 검토도
지금 서영교 의원 법안은 공청회도 없는 졸속 추진에 불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사전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 소위조차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위는 행안위입니까? 민주당 위원회 단독위원회입니까?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춰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중립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여당은 파트너가 아닙니까? 공식 선언하시는 겁니까? 22대 국회를 민주당 독재의회로 전락시킬 겁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상정을 멈추시고 중립적인 위원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됐습니까? 네. 네.